오늘의 일본 느바 소식 고고! 제임스 하든이 오른발 인대 부상으로 약 1개월 결장이 예상됩니다. 조엘 엠비드도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 필라델피아로선 정말 악재가 아닐 수 없네요. 르브론 제임스는 왼발 통증, 앤서니 데이비스는 허리 통증을 앓고 있으며 두 선수 모두 퀘스천업을 상태라고 하네요. 세크라멘토전 위닝샷을 터뜨린 타일러 히로. 하지만 당시 히로가 트래블링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세크라멘토로선 많이 아쉽겠군요. 오지 아누노비는 자신이 리그 최고의 수비수라고 믿습니다. 아담 실버 총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카이리 어빙이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어빙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구단에서는 어빙에게 5경기 무급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최소 5경기이며 징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빙 이슈에 대해 스티브 커 감독은 무엇인가를 밖으로 드러내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네요.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마일스 브리지스가 결국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네요. 바바리맨지스로 방출당한 조슈아 프리모가 총 9번의 노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가 올해 1월 이미 신고를 했지만 구단 측에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곧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시즌 NBA는 정말 사건 사고 이슈들이 끊이질 않는군요. 그럼 오늘의 1분 느바 소식